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UA중앙교육의 백승환입니다. 시험들 잘 보셨나요? 예,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뭐 영어 빼고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어려워도 내가 좀 못 봤다고 하더라도 나만 못 본 게 아니라 둘러보시면 주변에 다 같이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덜 못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오늘은 이제 가채점에 관련된 지금 원점수 기준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제 12월 5일날 성적 발표가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분석하기가 좀 편할 것 같고 대학 선정하기도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크게 이제 수능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점수대별 지원 전략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수능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다 끝난 시험을 분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가장 수능에서 점수를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아직 수시 모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수시 모집과 관련된 것 중에서 내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분과 그리고 나랑 같은 수준의 학생들의 점수대가 어떻게 되느냐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난이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 국어를 보시게 되면 2018학년도보다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가형도 실제로 등급 점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작년하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등급 구분 점수 1등급과 2등급 점수를 구분을 봤더니 별 차이가 안 나지만 평균에서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냐면 실제 중위권이라든가 학생들부터는 문제가 상당히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출제되었지 않았나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영은 뭐 등급 구분 점수부터 차이가 완연하게 크게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탐구는 과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작년보다 약간 쉬운 과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거나 비슷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탐구는 두 과목 선택을 해서 과목이 섞이게 되면 거의 예년하고 변동이 없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과목도 역시 과목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하거나 일부 과목에서는 약간 어려운 정도 수준 그래서 크게 점수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역별 평균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평균 점수는 추정치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실제 수능이 끝난 후에도 평균 점수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정한 점수를 보게 되면은 국어 같은 경우가 2018학년도에 64.6점에서 2019학년도 올해죠 50.9점으로 작년보다 평균 점수만 봤을 때는 약 11점, 약 12점 정도까지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서 국어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걸 보고 좀 안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려웠다. 근데 그중에서 다 어려웠지만 내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점 이상 안 떨어졌으면은 아 그래도 나보다 못하는 것도 많구나 라고 안심을 하시고 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평균 점수가 낮으면은 실제 표준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은 표준 점수 점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보통 126점에서 135점 사이의 점수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점이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서 상위권에서는 분포가 약간 많이 벌어지고 중위권부터가 아주 촘촘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수학 가형입니다. 수학 가형이 65.1점, 작년에 65.1점에서 올해 56.6점. 평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약 8점 정도가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등급 구분 점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평균에서는 약간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예측해 볼 수 있냐면은 상위권, 중상위권 이상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1, 2등급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크게 많이 안 어려웠지만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약간 중위권 3등급, 4등급 때부터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게 느꼈다라는 시험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학 나형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학 나형은 난이도를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균이 별로 변하지가 않아요. 해마다. 왜 그러냐면은 수학 나형을 선택하는 문과 학생들 경우 한 70% 정도 되는 수준의 학생들이 대다수가 수학을 그냥 찍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평균이 변합니다. 잘하는 애와 수학 안 하는 애 그리고 가운데가 누굴까요? 평균을 올려주는 애들이 수학 가형을 봐야 될 이과 학생들이 율로 넘어와서 그 가운데 들어와 주는 거죠.
그 학생들이 해마다 한 7만 명 정도에서 8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제 걔네들이 3, 4, 5등급을 차지하고 나머지 원래 있던 애들은 그대로 밑에서 이제 밑을 깔아주는. 그래서 평균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영역입니다. 사회 탐구 보시게 되면은 쉬운 과목, 어려운 과목 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불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회 탐구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뭐죠? 생활과 윤리. 마이너스 1점 정도. 큰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많이 선택하는 게 사회문화. 거의 차이 없죠? 그 다음에 많이 선택하는 게 뭐죠? 한국지리. 올라갔죠? 점수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지가 평균이 문제가 쉽게 나왔다. 그럼 지금은 기분 좋죠? 지금은 쉬운 과목이니까 기분은 좋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은 경제를 선택했다. 물론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겠지만 경제를 선택했어요. 문제가 어렵게 나왔죠? 지금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죠. 근데 표준 점수로 환산되면은 동일한 점수가 받으면 경제가 훨씬 더 점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탐구 과목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탐도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뭐죠? 생명과학이죠. 생명과학이 조금 어렵겠죠. 원이 어렵게 조금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약간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쪽에서는. 그 다음에 지구가 약 1점 정도가 약간 어렵게 나왔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정도 수준에서 나왔다.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점수 가채점 때 나와있던 지원 가능한 대학과 실제점 나왔 후에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에 비교해보면은 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들이 예년에 비하면 탐구 과목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열에서 탐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문과 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사회탐구는 일반적으로 자연계열보다 과학탐구의 반영 비중이 낮습니다. 크게 높지가 않아요. 서울 소재 있는 대학, 4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과학탐구를 반영하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의 비중이 거의 국어하고 비슷합니다. 수준이 높은 편이죠. 그 국어보다 높은 대학도 꽤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탐구의 영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 구분 점수입니다. 등급 구분 점수는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등급이 내가 지원한 대학의 논술이라든가 혹은 교과 전형에서 등급이 되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봤을 때 비슷하다 그러면 무조건 시험 보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수시에 지원한 대학이 여태까지 본 모의고사 기준으로 선택했었을 텐데 모의고사보다 대부분 높은 대학에 썼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최고다. 웬만하면 시험 보러 가셔야 된다. 그래서 등급 구분 점수를 보게 되면은 국어가 예, 약 8점 정도 어렵게 출제가 됐죠. 1등급만 봐도 2등급에서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보시게 되면은 1등급과 2등급의 구분 볼까요? 국어가 2018학년도에 5점 정도 차이 났죠. 여기는 몇 점 정도 차이 납니까? 8점 차이 나죠. 그럼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기는 1등급과 2등급의 요 정도의 차이가 5점 정도 차이면은 밀집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표준 점수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작년에 94점인데 내가 모의고사 봤을 때 맨날 90점 넘어갖고 1등급인데 지금은 똑같은 1등급이지만 점수가 낮아서 우울해 필요가 하나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수학 가형을 볼까요? 수학 가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은 약 8점 정도가 떨어졌는데 등급 구분 점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3등급부터는 차이가 왕창왕창씩 떨어지기 시작하죠. 즉 이거는 상위권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밑에 3등급 중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주로 수학 가형에서 3등급 정도 수준까지가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입니다. 수학만 따져봤을 때 3등급 정도 맞은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서울 소재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이 지원이 가능한 점수예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요 선까지가. 근데 여기서 떨어졌다는 거죠. 4점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수가 내려갔다 해서 우울하실 필요는 없이 요 표준 점수가 확실히 다시 바뀌게 되면 그 점수 차이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 등급대, 즉 서울 소재 대학의 수학 가역에서 3등급 맞은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대학이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거의 마지막 끝선 정도에 있는 대학들 정도 수준인데, 이런 학생들이 여기가 많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8점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 중위권
서울 소재 갈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수학 때문에.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은 훨씬 더 유리해지고 있을 수 있다. 즉 국어 시험 좀 떨어져도 수학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가면은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연계에서는 반영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 나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평균은 차이가 없는데 등급은 떨어졌어요. 무슨 왜 그런지 아셨죠? 대부분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풀다가 지쳐서 떨어진 거고 밑에 애들은 별 차이 없이 여기서 차이 없죠.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조금 차이가 생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등급과 2등급이 8점 차이, 2등급과 3등급이 70점입니다. 그래서 문과 쪽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에 가려면 수학은 최소한 2등급 정도 나와야 됩니다. 지원이 그래야 점수상에서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 영역을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가 사회 탐구 영역입니다. 사회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1등급 50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탐구는 별로 크게 변별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문과 쪽 학생들은 다행인 게 이과 쪽 학생들보다 사회탐구 반영 비중이 정시 모집에서 특히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그리고 4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으로 갈수록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불리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탐구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예를 보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생명과학원 약간 어렵다 그랬는데 또 이상하게 점수는 등급 점수는 높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놈은 평균 떨어져도 상관없이 난 무조건 잘하는 거고 그 밑에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위권 학생입니다. 3등급 때.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울 소재 있는 대학 중상위권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 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대가 서울 소재 있는 대학 가기가 약간 치열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조심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점수대별로 이제 대학들을 이제 한번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이죠. 이제 서울 고려대, 서울대, 연대 쪽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여기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반영 비율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머릿속에만 기억해 두셨다가 정시에 지원하실 때 이걸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과 쪽에 있는 학생들은 국어 수학 비중이 높아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최상위권 대학들은. 그리고 자연계열 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이 상당히 조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특이한 점은 영어가 1등급이 무조건 되지 않아도 된다. 즉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이 2등급 빠져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점수가 떨어져도 등급이 뭐 2등급, 3등급이 나와도 다른 과목 한 문제만 더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죠. 반영 비중이 인문계열이 16.7%, 자연계열이 11%를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이 아닌 2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등급 점수는 감점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해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 생길까요? 영어가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인데 영어가 2등급이 나온 학생들도 꽤 됩니다. 작년에도 거의 문제가 굉장히 올해보다 쉽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거의 한 최상위권 이 정도 수준에 있는 대학 갈래들 중에 학생들 중에 약 30% 정도가 1등급이 안 나왔어요. 국수탐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대학에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대학인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약 30%가 2등급이 안 나왔다. 1등급이 안 나왔다. 그럼 어떤 문제 발생하느냐? 그 2등급 나온 학생들 여기는 못 쓰는 거죠. 선택의 폭이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1등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세 개를 다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연계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수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고려대학교가 인문계열인데 35.7% 국어가 수학도 35.7%입니다. 상당히 높죠. 탐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국어 수학 똑같고 사탐이 16.7%밖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세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40%, 문과니까 똑같지만 수학이 40%고요.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비중이 낮고 과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권이 똑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영역별 점수를 내가 어떻게 더 잘 받았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1.2점 갖고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정시 지원한다 그러면 정시까지 안 가시면 좋겠지만 혹시 지원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군별 모집 인원입니다. 지금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세 개 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2, 3개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군은 별로 쓸 대학이 없어요. 한 군에 몰려요. 근데 모집 인원을 봤더니 가군은 서울대밖에 없고 나군은 고대, 연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나군의 인원수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쪽에 이제 소신전할 경우가 훨씬 더 내 점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모집 동원이 많은 군에 그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점수 되는 학생들의 자연결에 있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과들이죠. 위치한 보시게 되면은 의예과가 전체 의예과가 약 지금 현재 발표된 모집 동원을 보게 되면 1,080명입니다. 그리고 치의예과가 241명, 그리고 한의예과가 270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예과부터 보게 되면 의예과가 어느 군에 잘 맞나요? 가군이죠. 그러니까 의예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서울이고 지방이고 안 따집니다. 제주대학도 제일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 대해 제일 많아요. 많이 가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그렇게 될 경우 내가 꼭 의예과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에는 일단 가군에서 지원하는 때가 일단 거의 절반 이상의 대학생들을 가군에서 다 뽑습니다. 그 인원이 다 분산이 되겠죠. 최상위권의 점수들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때 저라면은 가군에 소신전을 해서 승부를 한번 보는 것이 전략이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다군이 제일 어려움이 있겠죠. 인원수가 가장 적으니까 점수가 높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도 마찬가지죠. 의예, 치의예과나 한의학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가군보다는 다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 몰렸기 때문에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방대학들인데 회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를 해두시고 지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모의 지원 결과입니다. 주로 어느 대학에 이 애네들이 어느 대학에 많이 몰리느냐, 많이 쓰느냐. 3개년도를 봤더니 고려대학교 나군이죠. 나군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 모의 지원한 대학을 봤더니 제일 많이 쓰는 대학이 2016학년도에는 경희대였는데 2017학년도에는 서울대, 서울대. 저는 이제 서울대 쪽으로 좀 많이 모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기를 사진 찍으셔서 요기를 잘 피해 가시면 된다. 과를 잘 선정해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예, 두 번째 2순위가 서강대.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저는 볼 필요가 없으시다, 그거죠.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이제 쓸 대학이 없습니다. 이제 요 세 개 대학은 페이지가 넘어갈 때 중간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쪽에 있는 대학들이 여기 2순위, 3순위부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선택을 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쓰는 학생들은 이 패턴만 봤을 때에는 대체로 1순위가 가장 많아요, 비율로. 봤을 때에는 고려대학교 쓰는 학생들 대다수는 고려대학교에 소신 지원하는 쪽이 많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조금 안정전을 하고 서울대학교 쪽에 가군에서 소신전하는 경향이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많아서. 그다음 이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 2016, 2015, 2014년도에는 서울대 쓴 학생들의 상당수 많은 학생이 연세대학교가 더 많았습니다. 연대가 더 많았는데 재작년부터 고려대 쪽이 인원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대 지원하기가 이제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서울대 쪽에 소신 지원하게 되면은 고려대학교 쪽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약간의 이제 안정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나군의 지원 학생들 보게 되면 여기 계속 서울대죠. 그래서 서울대 고대하고 연대하고 합격한 학생들의 중복 비율, 서울대와 중복 비율을 보게 되면은 연세대학교가 고려대학교보다 중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추가 모집을 봤을 때는 고대보다는 연대 쪽엔 추가 모집 인원이 합격 예비 번호가 합격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더
크게 추가 모집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경희대학교가 조금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대학은 이제 하도 대학 서열 나누지 말아서 가나다 순으로 했으니까 알아서 생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를 보시게 되면 경희대학교는 좀 특이하게 모집하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비중이 높고 사회과학 계열은 수학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15% 반영하죠. 이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영어 반영 비중이 조금 높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문계열 쪽으로 지원하는 경우, 인문과학이죠. 어문계열과 인문과학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국어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유리하고,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 즉 경영이라든가 뭐 사회학과라든가 이런 쪽에 언론정보 이런 쪽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학의 강점을 가진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과, 이과 다 수학 잘하는 애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게 장땡이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과에서는 수학과학이 40%, 즉 문과 쪽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비중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다. 40%를 반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탐구는 적게 반영하죠. 그리고 자연계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국어가 25%밖에 반영하지 않고 수학이 40%를 반영하고 과학이 35%를 반영합니다. 즉 수학과학 잘하는 애들은 성균관대 쪽이 훨씬 더 유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이화여대는 이 문과는 다 동일한 비중이고 자연 문과이가 다 동일한 비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불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대에서 중요한 과목은 뭐냐면은 국어 수학 탐구 점수 된다고 하더라도 영어가 2등급 나오면 또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왜? 25% 똑같은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 절대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성균관대랑 거의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인문계열밖에 없죠. 서울은 국어하고 수학 비중이 30%, 영어가 20%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영어의 비중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가 예년에 비해서는 영어 점수가 많이 좀 낮아진 편입니다. 등급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10%밖에 반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문계,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0% 정도는 반영 비중이 낮다. 그 대신에 과탐은 높아진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가. 칸이 모자라서 대표적인 대학들만 적어 놨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에 따라서 지원 대학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잘 나오면은 선택 폭이 넓어지지만, 수학 성적이 좀 떨어지면은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자연계열은 과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봤더니, 여기 있는 대학은 이제 인원수가 약 문과가 2,568명, 자연계열이 2,200명,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열속고락에 세는 대학들입니다. 그 인원수입니다. 일곱 개의 대학이죠. 앞에는 세 개 대학 빼고. 보시게 되면은, 문과 쪽을 먼저 볼까요? 문과 쪽에서는 가군이 1,387명, 나군이 993명, 약 400명 정도가 이쪽이 더 많습니다. 가군에. 즉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문과 쪽에 있는 학생들은 승부를 걸어야 할 군은 제가 봤을 때는 가군입니다.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추가 모집도 기회도 훨씬 더 많아지죠. 이쪽이. 그리고 나군은 993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내가 점수에 맞는 조금 안정적인 쪽으로 흘러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학과에 따라서 구분이 있긴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학과가 가군했다 그러면 가군 쪽에다가 소신껏 내 점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하시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연계열은 문과보다는 가군과 나군의 인원 차이가 크지를 않습니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군은 다 같이 마찬가지로 그냥 써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대별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현재는 이제 원점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렸고, 실제, 이제 시제점이 되면은 12월 5일 날 점수가 발표하고 나서 다시 저희가 설명회가 있을 때에는 실제 작년에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지금 이제 대체로 대학별 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까지 정리를 하셔서 넘기시고 이제는 남은 수시 모집에 전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순간에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나서 대학별 고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준비를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시간까지 아직 이제 2부가 더 남았으니까 이만기 소장님의 지금 수능 직후부터 해야 될 일을 잘 들으시고 그것을 토대로 잘 점검하셔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